안녕하세요. 요번에 만들 의상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그리고 예전에 PC방 알바할 때 PC방 스피커로 스밍을 돌려서 그 항의가 빗발쳤던 그런 분의 니트를 만들 건데요. 누구시냐면 바로 아이유님의 이 니트를 만들 건데 하필 딱 제가 처분해야 될 실이 있거든요. 그 실을 사용해서 하면은 딱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 흰 실을 처분하기 위해서 그 니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실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잘못 시켜서 이렇게 악성 재고로 남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악성 재고를 언젠간 없애려고 했는데 근데 저번에도 헤라코튼 흰색을 썼잖아요. 근데 왜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냐? 이게 있는 줄 모르고 헤라코튼을 또 샀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악성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딱 좋은 이 아이유님이 입으신 니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슬픈 소식 하나도, 여기 악성 재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저번 니트 뜨는데 실이 부족할까봐 이 파란 실을 하나 더 주문했거든요. 이제 파란 실도 악성 재고 하나 추가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악성 재고와 함께하는 아이유 니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늘 그랬듯이 코를 잡아줘야 됩니다. 224코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0코 먼저 잡아왔고 220코니까 4코만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평소와 같이 코를 4코 더 잡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200번 반복해서 먼저 만들어 왔고 방금 4코를 만들었죠. 이제는 저번 영상에서도 했듯이 고무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안뜨기, 겉뜨기를 이렇게 쭉 반복해주면서 한 6cm 정도 저는 뜰 것 같아요. 지금 2mm 바늘로 뜨고 있거든요. 이 지옥을 6cm나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고무단을 한 6cm 정도 떠준 것 같아요. 원작은 조금 더 길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고무단 뜨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작품은 별다른 무늬도 없고 배색만 있어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네요. 바늘을 바꿔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다음 단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꿀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배색 실이 여기 이제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배색 중인데 이제 빨간족 배색은 좀 작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빨간색을 그만 뜨도록 하고 다시 흰색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배색 실을 바꾸고 배색을 진행해 줍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실만 바꾸고 메리아스 뜨기라서 별일이 없는데 카라 부분이 제가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그런 모양이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엄청 많이 풀 것 같아서 지금은 아주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뜨개질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몸통 부분은 뜰 만큼 떠줬고요. 뭐 따로 무늬 같은 거나 뭐 주의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쭉 이대로 배색을 하면서 떠줬고요. 이제는 저번에 한 방식처럼 앞판 뒷판을 따로 뜨기 위해서 아몰 여기를 앞판 겨드랑이까지 쭉 떠주고 4코 막아주고 그 다음에 뒷판 겨드랑이에서 4코 막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앞판 겨드랑이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판 뒷판 경계선 막혀 있고 여기 4코가 있잖아요. 이 4코를 이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빼고 이제 뒷판에 4코도 막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앞판 뒷판 4코씩 막아줬으면 이제 반대편 겨드랑이 여기 겨드랑이
여기 겨드랑이도 이제 막아줘야 되거든요. 반대쪽에 뒷판, 앞판 경계선까지 쭉 이제 떠줍니다. 반대쪽 겨드랑이도 여기 뒷판 4코를 남겨두고 뒷판 4코를 이제 막아줍니다. 이렇게 반대쪽 겨드랑이도 이렇게 코막음을 해줬고 이제는 뒷판과 양쪽 앞판을 따로 떠줘야 돼서 일단은 앞판 한쪽부터 떠보도록 할게요. 이제 겨드랑이 줄임을 해줄 건데요. 겨드랑이 줄임은 일단 횃물 끝쪽에 두 코를 이렇게 남겨둔 다음에 이 두 코를 한 코처럼 잡아서 한 코 뜨듯이 떠주면 이렇게 두 개가 걸려 있었는데 빼주면은 이제 하나가 되죠. 그러면은 이 방식을 이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 그 다음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줄임이 이렇게 진행됐고 이제부터는 파임을 줄 때까지 계속 이 배색에 맞춰서 뜨면 되는데 목파임은 이번에는 라운드 넥이 아니라 V넥이어서 조금 이전보다 목줄임이 빨리 시작될 거고 지금부터는 일단 목줄임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될 때까지 이제 무늬에 맞춰 계속 쭉 떠줍니다. 아까는 여기 겨드랑이 쪽을 줄였잖아요. 이제는 목파임 부분을 줄여줘야 되니까 앞에서 끝에서 줄이지 않고 앞에서 줄일 겁니다. 요렇게 계속 원하는 코수가 될 때까지 줄여주면 되거든요. 줄임 모양을 보면은 V넥이기 때문에 요렇게 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여기 부분이 많이 떠지도록 해가지고 요렇게 경사가 지게 떠야 돼요. 그래서 경사뜨기는 여기서 한 단 뜨고 뒤집고 또 한 단 뜨면은 여기는 두 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안 떴으니까 단이 그대로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한단 뜨고 또 뒤집고 또 한단 뜨면은 여기는 두 단이 떠졌는데 여긴 또안 떠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점점 경사가 이렇게 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뜨고 뒤집고 옮겨서 얘를 이렇게 옮겨서 제끼고 그리고 앞에 아까 방금 뜬 거를 다시 또 뜨고 그러면은 여기만 단수가 좀 더 늘었잖아요. 뒤에는 안 늘고 자연스럽게 경사가 지기 위해서 간격을 두고 이렇게 계속 떠줍니다. 이렇게 아까 경사뜨기 코 만든 데까지 떠주고 그럼 이렇게 이상한 코가 하나 있는데 얘는 그냥 평소에 뜨개질 하듯이 똑같이 떠주고 또 이제는 코를 몇 개 더 떠서 다시 뒤집고 그 다음에 이쪽 바늘에 걸려있는 코 하나를 옮겨서 뒤집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떴던 코들 떠주고 요렇게 해서 이제 경사뜨기를 계속 해줍니다. 요렇게 앞판은 완성됐고 반대쪽도 여기 했던 방식을 똑같이 진행해주면 되고 뒷판은 뒷판 역시도 여기 했던 것처럼 암호를 줄이고 그대로 무늬대로 쭉 떠주면서 마지막에 경사뜨기까지 진행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판 뒷판을 따로 떴으니까 여기 어깨를 앞판과 뒷판을 이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해볼 건데 어떤 분이 댓글에 추천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한번 그 방법으로 어깨를 이어줘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편물을 이렇게 겉부분이 안쪽으로 오게 이렇게 양쪽 편물을 잡아주고 바늘이 총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한번 초대해 봤고요. 새 바늘에 코를 요렇게 꼽아주고 겉뜨기 하듯이 뜨고 이러면 한 코가 여기 걸리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코를 넣어주고 그렇게
그리고 거뜨기 하듯이 떠주고. 그럼 이렇게 두 코가 되잖아요. 얘네들을 덮어씌워주고 다시 한 코가 남으니까 두 코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또 두 코가 됐을 때 덮어씌워주고 이 방법을 쭉 해줍니다. 이제 어깨를 다 이어줬는데요. 이렇게 어깨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버튼밴드를 만들기 위해서 코를 한번 주워 볼 건데요. 버튼밴드는 더블 니팅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버튼밴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 카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버튼밴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버튼밴드 코를 다 주워서 했는데 너무 이 경계선이 너무 티가 나는데? 아까 말한 이유로 버튼밴드를 이제 따로 떠서 돗바늘로 꿰매줄 예정인데요. 이거 되게 근데 떡당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뜨면서 계속 그 생각 들었는데 이거 젓가락 같고 약간 떡당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버튼밴드는 더블 니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보통 뜨개질이랑 편물은 이렇게 겉뜨기로 이루어진 편물이 똑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만지면 겹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겉뜨기는 떠주고 안뜨기는 거르고 겉뜨기는 떠주고 안뜨기는 거르고 이렇게 계속 쭉 버튼밴드 길이에 맞게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해줍니다. 버튼밴드는 이렇게 완성했고 단축구멍 부분은 원래 세로로 하면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가로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고 그럼 여기 카라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카라 되게 많이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다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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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가지고 그냥 따로 만들어서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든 카라를 여기 이어주도록 합니다. 일부러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코를 막아줬고요. 여기 반대쪽도 대각선으로 코를 막아줬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물든 것처럼 남색이냐면 한 5,000번 시도하니까 이렇게 털실이 다 여기에 끼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이렇게 따로 있는 방법을 준비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돗바늘로 카라 쪽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라를 달아왔는데 아까 처음에 단다고 했던 카라 모양이랑은 사실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 부분을 이렇게 원래는 한 번에 이렇게 싹 이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막 뜨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막 말리고 막 이렇게 막 말리고 안쪽이 보이면 안 돼가지고 안쪽에는 물론 실을 이거 다 정리해 줄 거지만 이렇게 제 내면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일자로 하면은 여기 경사로 열심히 막은 이유가 뭡니까? 한 번에 그래도 잊지 않고 그럼 여기를 조금씩 경사를 더 가파르게 해보자 해가지고 새로 카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다 완성했고 팔을 만들 차례이기 때문에 여기 팔을 만들 건데 그래서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코를 잡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소매의 가장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인데 이렇게 코를 잡아서 고무뜨기 하고 있고요. 이 고무뜨기를 한 5cm 정도 떠줄 겁니다. 이렇게 5cm 정도 소매 쪽을 떠줬고 이제부터는 베덱실을 바꿔주고 고무뜨기를 이제 그만할 거거든요. 일반 메리야스뜨기를 배색 간격에 맞춰서 실을 바꿔주고 하면서 이제부터 떠주면 됩니다. 이렇게 팔이 완성됐는데 지금 되게 말려가지고 모양이 잘 안 보이는데 얘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부분 끝과 끝부분을 돗바늘을 이용해서 이어주면 돼요. 요렇게.
여기를 먼저 돗바늘로 이어주고 나중에 요렇게 여기만 요렇게 남았을 때 여기를 요렇게 얘랑 붙이는 겁니다. 요렇게 이어줘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옷이 완성됐습니다. 단추도 예쁘게 달아서 왔고요. 세탁도 해서 왔습니다. 힘들게 만들었는데 예쁘게 잘 완성된 것 같아서 좋고요. 저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 옷을 입고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입고 한번 이 옷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옷이 완성됐고요. 이번 옷은 중간 과정이 없이 만들었는데 저번 옷처럼 왜냐면 이번 옷은 별 무늬가 없는 데다가 배색만 넣어주면 메리아스 뜨기로 쭉 뜰 수 있는 옷이라서 중간 과정 영상 없이 빨리 업로드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이즈도 오버사이즈가 아니고 딱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라서 금방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여기까지 위에까지는 이 몸통까지는 전부 다 수월하게 작업했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카라 작업할 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카라 작업을 최종 언더바 진짜 최종 언더바 진짜 최종 언더바 진짜 최종까지 갔었어가지고 그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막 실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 늦어졌어요. 이걸 3일 4일 만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느라 뭐 겹단으로도 해보고 뭐로도 해보고 또 이게 이 카라본만 재질이 달라요. 이 카라본만 울이거든요. 여기는 다 면사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원작도 여기는 캐시미어 같은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의 그거라서 저도 그거랑 맞춰서 하려고는 변명이고 코튼 실이 이 색깔이 없었어요. 검정색도 아닌 너무 남색도 아닌 딱 그 색이 없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색은 그 색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어차피 원작도 이 부분은 약간 재질이 다른 것 같으니까 나도 울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작에서는 막 하하오 아 뜨개질 너무 잘 돼서 좋아요 막 이러고 막 어쩌고 했는데 바로 좌절을 겪어버렸어요. 이래서 사람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입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몸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16대 1로 맞짱 뜬 거 그런 거 아니고요. 니터가 된 일진짱 이런 거 진짜 아니고요. 그리고 뭐 드디어 스틸 바늘이 나를 공격했냐 이런 거 아니고요. 스틸 바늘의 공격성 이런 체험을 한 건 아니고 자빠졌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다칠 정도로 자빠지면은 술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전혀 맨정신에 자빠졌습니다. 저는 이번 옷은 저랑 안 맞나 봐요. 다행히도 옷을 다 만들었을 때 자빠져가지고 손이 이래도 뭐 별 생각은 없는데 무릎은 더 심해져요. 지금 무릎에 왕감자만한 멍이 있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은 다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실제로 우울하지도 않아요. 뭐 사람이 살면 자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이 뜨개질이 안 됐을 때더 우울하고 짜증났는데 마침 뭐 그래도 뭐 잘 됐잖아. 다 잘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이즈가 원작보다 크잖아요. 근데 원작보다 크게 만든 이유가 예전에는 원작이랑 사이즈도 똑같게 뭐 이것저것 다 똑같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안 입더라고요. 이 꽉 찡기게 만든 옷들 절대 안 입거든요. 그래서 안 입는 옷을 만드는 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서 사이즈를 조금만 헐렁하게 해서 나는 연예인이가 아니니까 사이즈를 조금만 헐렁하게 만들어서 자주 입어보자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약간 헐렁하게
완성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단추도 비슷한 걸 찾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까지 찾기 어려운 단추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찾아서 찾고 찾고 찾았는데 가격이 이래도 되나? 단추 가격이 이래도 돼? 이게 단추야? 했는데 그래도 또 막상 받아보니까 단추가 되게 무겁더라고요.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무거운 단추는 써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뭐 비싼데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원작이 비싼 이유가 단추값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단추도 예쁘게 달고 옷도 예쁘게 완성해서 왔습니다. 이번 작품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작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예쁜 니트 만들어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나가셨나? 안 나가신 분들 봐주세요. 카라 가디건 등 뒤에도 이렇게 예쁘게 완성시켰습니다. 그럼 이만 진짜로 가보겠습니다.